아니, 히트곡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들어요. 그 정도는 솔직히 탑입니다. 그거 뭐 여러 가지 굴곡도 있었고, 네. 어, 가수로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아니 김학래 씨도 자꾸 사업 실패한 얘기 저기 옆에서 하면 싫으시잖아요. 네. 아,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왜냐하면 네. 최백호 씨는 노래를 작사 작곡 이런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예. 나는 저작권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크게 뭐 이렇게 사치하시는 분도 아니고 소시민 같이 소탈하게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크게 그 좋은 일만 간혹 하세요. 지금 부러워서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네? 부러워서. 아, 그러니까 거죠. 뭐 나는 어디에 창고가 있지 않겠나. 아니 예. 욕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평소 때도 그냥 편안한 모습을 참 즐기신다면서요. 어디 나가서 외출할 때도. 예, 그건 누구나 다 그렇죠. 네. 편안한데. 어, 어디 가서 최백호 씨 잘 모르신다고. 오늘 이 재산 공개하는 자리인 줄 모르고 나왔는데. 우선 저작권료는 많이 받습니다. 그 많아. 네. 제가 저작권료랑은 특별한 사실은 뭐 예전에 불렀던 노래들이나 네. 그거에 대한 그 보상인데 예. 어떤 면에서는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나오는 돌들이잖아요. 네. 항상 많은 액수를 받고 있어. 미안하고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뭐 그 노래가 네. 탄생하기까지는 또 그 심혈을 기울여서 예, 뭐, 쓰셨으니까 그만한 한 일에 비해서 너무 거죠. 많은 걸 받고 있어. 항상 그게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또 음악 네. 작업에만 계속 몰입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저는 갑자기 저희가 뭐 재산도 막 공개하게 여쭤보기도 하고 뭐 또 이런 얘기도 하게 돼서 청문회 같긴 한데 욕심을 내려놨다는 말이 좀 믿어지지가 않는 게요. 네. 네. 사실 요즘 후배들하고 음반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40주년 기념 음반을 후배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떠세요? 후배들하고 같이 작업하시는 느낌이? 아, 저의 경우는 음악을 전공을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약간 그 약간 엉틀이랄까 후뚜루마뚜루라는 표현이 그 외래어는 아니죠. 네네, 우리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배워와서 중간에 좀 이래 기본이 없다 할 거예요. 뿌리가. 예예. 예. 근데 후배들은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 작업하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아. 이거 보세요. 음악적 욕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아, 더 내신 거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해 가시는 느낌? 아 그렇죠. 네. 공부를 욕심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 새 앨범. 새 앨범을 젊은 후배들하고 하는데 예.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